살짝 이렇게 아 틀어야 돼. 살짝 방향을 틀어주시고요. 왜냐면 이게 힙 라인이 보여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허리에 손을 딱 각도가 중요해요. 조금 높이 올 잡아주면 좋겠죠? 네네. 허리를 네 그리고 다리를 한쪽 다리를 굽혀주고 엉덩이를 이때 네, 좀 하늘 높이 올려주면 허리가 한참 밑에 있어요 저는 올해는 찌질하고 이상하네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약간 미스코리아 같은데요? 이렇게 어 그럼요. 네. 미스코리아 분들이 괜히 이런 포즈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아.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스코리아 포즈까지 해서 우리 인증샷도 알아봤는데요.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가 봐요. 굉장히 금방 지나가네요. 자, 우선 올해 이제 다짐과 그리고 또 각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배우로 전향을 하면서 네. 정말 더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할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자, 올해 보라 컬러가 대세라고 해서요. 우리 보라 씨도 배우로서 아주 제2의 인생을 다시 준비하고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2018년도에 더욱더 대세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다짐을 여기 메시지 보드가 있어요. 네. 여기 보드에다가 적어주시고 네. 포즈도 한번 멋지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야, 어떤 메시지 적으셨는지 너무 궁금하죠?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정신없게 적었나? 글씨도 잘 쓰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멋져요. 자, 어떤 메시지 적혀있는지 궁금한데 앞에 보여주면서 좀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올해는 보라가 되세! 네, 올해는 보라가 대세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